안녕하세요. 프리티가든입니다.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상큼한 날들이었어요. 아,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저는 방 그늘에서도 또 작년 그 아주 더운 여름에도 잘 견뎌낸 초보자도 아주 키우기 쉬운 달기들을 좀 갖고 나왔어요. 네 아이들은 방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거니와 또 햇볕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에요.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염자고요. 요 염자는 제가 작년 9월 27일 날 적심 삽목했던 그 아이들인데요. 여기서 지금 적심에서 여기서 자글자글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요거 삽목했던 요 아이들 지금 옆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거는 뭐방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햇볕을 쏘여도 좋은데 요거는 너무 강한 햇볕은 요게 입장이 얇아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염자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좀 약간 깍지벌레 위험이 있으니까 가끔 식초물 이렇게 희석해서 한 500대 1 정도로 희석해서 타서 이렇게 가끔 뿌려주시면 영양도 되고 살균 소독도 됩니다. 그래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리틀잼이에요. 요거는 아주 번식력도 강하고 뭐 어떤 잎꽂이나 그런 걸안 해도 옆으로 많이 번져가는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강한 햇볕에서도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 방 그늘에서도 초록이로도 이쁨을 저희에게 이렇게 많은 번식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예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밑받침이 없는 그런 그릇인데도 물만 위에서 살살 조금씩 때맞춰 주면은 정말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. 요 리틀잼도 초보자가 키우기 아주 쉬운 거고요. 한여름에도 어떤 이상도 없이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요거 벽어원이요. 벽어원도 특히 요 자보 있잖아요. 벽어원과 자보는 이제 작년 여름에 제가 무척 바빴어요. 이제 요거 요 다육이 채널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도 이제 많은 화초를 키우고 있었는데 여름에 제가 이제 작년에 다른 채널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. 6월 달에. 그래서 그 채널을 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거의 돌보지를 못했거든요. 작년 여름이 무척 더웠잖아요. 그런데도 이두 아이는 제가 물도 많이 안 주고 많이 돌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자생력으로 살아난 아이들이에요. 요 자보가 많이 컸던 아이들인데 그 여름에 제가 좀 많이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지금 남은 아이들을 다시 심은 건데 이렇게 자라났답니다. 여름에 물을 주지를 못해서 좀 말른 상태에서 이렇게 자구로 다시 번식을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자보. 그리고 요 벽어원도 제때 물만 조금씩 잘 주면 거의 윗자람도 없고 아주 잘 자라는 아이예요. 거의 더위에도 그렇게 뭐 무너져 내릴 일도 없고 초보자가 아주 키우기 쉬운 그런 다육이랍니다. 그래서 요네 가지 초보자들이 이런 거 자보나 벽어연 그리고 염자는 누구나 많이 키우실 거예요. 제가 염자는 지금 뭐 대품 염자도 있고 일반 염자로 두 개를 갖고 있는데도 아주 뭐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자글자글 위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글자글 나와요. 그리고 이제 너무 강한 햇볕에서는 이렇게 약간 꺼멓게 변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요 강한 햇빛만 조심하시면 염자도 아주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그런 다육이입니다. 요 아이들은 이제 방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아주 더운 여름에 습해도 요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 줘가면서 키워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도 다잘 자란 아이들입니다. 그래서 초보자에게 강력하게
추천하는 그런 네 가지는 다육이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분들은 요런 국민 다육이면서 아주 강한 아이들이에요. 어떤 이제 병충해도 많이 없고 버견이나 리틀잼, 자부 같은 경우는 거의 병충해가 없어요. 염자가 조금 깍지벌레에 좀 노출되면 위험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식초물 있잖아요. 식초물 같은 걸로 가끔씩 이렇게 살포해주고 식초물이 조금 냄새가 날 수가 있을 때는요. 좀 약간 이제 살포해주고 나서 약간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금세 사라집니다. 식초물이 참으로 또 요즘에 이제 6월부터는 병충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서 가끔씩 이렇게 다른 다육이들도 식초물로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식초물을 많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. 저희 지금 다육이들은 병충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. 다육이가 키우기가 어려우셔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처음에 이런 네 가지 뭐 한여름에도 또 방그늘에서도 너무나 잘 키울 수 있는 물은 제대로 많이 잘 들지 않지만 초록이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들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봤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날씨가 상큼한 날씨예요. 비가 와서 즐거움 가득, 행복이 가득한 그런 날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